자, 빨리 갑시다! 시즌 10! 누가 자! 재밌겠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트리플 챔피언스타트. 3코 챔피언 시작한다는 거겠죠? 세계 챔피언. 자, 시즌 10 사전 테스트 초대받아서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강체들이 익숙한 것도 있고 안 익숙한 것도 있는데 좀 맛있는 거 찾아볼게요. 어? 야, 이거 거격 괜찮잖아. 40스택이면은 상당히 암호지거든? 자, 거격 먹어주고 이러면은 살짝 KDA 노리면서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체력이랑 공격력, 주문력 올려주죠. 이게 또 릴리아가 좋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거결 비바라기 넣고 빌드업 해봅시다. 야, 이성진급스 버거운데? 릴리아 궁이 이렇게 맞으면은 만화를 채워가지고 휘잉 돌리면서 죽었네? 궁극기는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자, 이렇게 소나래 세라핀을 Q 던지는 거 맞나? 아, 이거 협곡을 안 하니까 모르겠다. 참고로 KDA 장판에 있어야지 이 포상이 들어갈 거예요. 자, 맞은 다음에 왜 또 궁 못 쓸 것 같지? 이렇게 돌리면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릴리아 이쿵이라고 해야 되나? 야, 뭐 릴리아 너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근데 상대방은 왜 이렇게 세냐? 야, 애니가 막 뭐 던지는데? KDA가 많이 나와요. 일단은 KDA 또 생각하고 있으니까 한 7KDA나 10KDA 해보는 거 재밌겠죠? 야, 이거 KDA를 하면 안 되는 건가? 왜 이렇게 뭔가 구린 거 같냐? 자, 카이사 이동하면서 때리는데 의미 없어. 뒤집게? 이거 뒤집게로 KDA 만들 수 있지 않나? 조합식 보면은 있죠? 슬큰지랑 만들면은 KDA 엠블럼. 아, 슬슬 선받자도 사야 되는데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다. 케네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약하게 가서 연패 타겠습니다. 3연패 했으니까. 와, 약하게 가려고 하자마자 더 약한 사람 있는 거 싫어하냐? 근데 내가 좀 그렇게 또 약하진 않아. 이블린이 이렇게 궁 써주면서 하면은 나름 세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약간 릴리아 선받자를 받았으면은 엄청 좋았을 듯. 안 나온 게 좀 아쉽네. 오! KDA 엠블럼 나왔어요? 오, 사코 뽀삐도 나왔고. 이러면 뽀삐에다가 KDA 넣는 거 어떤데? 오케이데이. 근데 선받자는 언제 사죠? 전형적인 그 브론즈식 플레이 있잖아. 선받자 끝까지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나오지 않으면은. 아니, 그니까 유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아무리 봐도 맛없잖아. KDA 뭐 아무거나 나왔으면 나도 샀지. 자, 이렇게 돌려주면서 피읍하고. 거결 근데 40대까지 채우기가 조금 빡세긴 하다. 확실히 상대방이 세니까. 일코징그스인데 왜 이렇게 세냐 저거. 아, 이거 숲에 이거 좀 삭제 좀 시켜봐. 필요 없어 이거. 아, 제발 다시 돌려줘. 레벨업 미쳤다. 일단은 잠깐만 리퍼 나왔고 이걸 좀 쓸게요. 아니면 이거 쓰다가 덱을 전환해도 되긴 해. 굳이 이거 끝까지 갈 필요 없는데 KDA. 이게 레벨업 증강체가 아니면 10렙까지 못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5코 삼성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자, 약간 릴리아의 힘을 믿고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슈퍼펜 받아가지고 아이템 공짜로 하나 얻었잖아. 그러면은 나르나 다른 걸 집어넣어가지고, 아, 이거 니코 넣으면 되네. 니코 넣으면은 4슈퍼펜 되네. 그러면은 체력이 또 300 추가되고 흡혈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 릴리아로 다 털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니까 이걸로 약간 10렙까지 빌더 가능할 수도 있어, 진짜로. 저는 일단 니코를 집어넣어서 아마, 아, 여기도 레벨업 먹었네. 이러면 좀 까다로운데. 왜냐면 5코가 줄어가지고 5코 챔피언이 9개밖에 없거든요. 한 개만 겹쳐도 삼성을 찍을 수가 없어. 좀 그게 좀 문제긴 한데. 아니면은 5코 삼성을 저번에 영상에서 다 찍어놔가지고 사코 삼성 찍어도 되긴 해. 너무 모든 걸 다 찍어놨어. 자, 릴리아 이콩 하면은 이미 풀피가 되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이콩 하면 되고. 확실히 피바라기에다가 그 피어까지 들어가니까 좀 사기긴 하네. 근데 뽀삐 쟤는 왜 저래.
일단 뭐가 됐든 도가 됐든 거결을 더 만들어야죠. 위대한 결이니까. 자, 꼬딱꼬딱 레벨업. 근데 이제 거결 하나를 어디다 넣을 거냐인데, 니코가 의미가 있나? 실드나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 뽀삐한테 집어넣고 나중에 바꾸자. 최소 9렙 10렙까지는 갑시다. 근데 이거 만에 하나 진짜 KDA 딱 하나만 더 뜨면은 10KDA 하고 싶은데. 아, 7KDA 할까? 그니까 뭘 해도 상관없는 상황이긴 하거든. 약간 아칼리랑 아리 위주로 가도 나쁘지 않아요. 뭘 해도 상관없고. 블리츠 그냥 그 일단 사. 센티널 방마저 증가 괜찮죠. 이거 바꿔가죠. 일단 여기서 이미 카이사가 있으니까 아리나 아니면은 아칼리만 뜨면 되고. 아, 그래도 릴리아가 새로 뽑는 게 좀 부담이다. 어찌됐든 이성을 지금 좀 날로 먹고 있긴 하지만 새로 또 뽑아야 되잖아. 그게 좀 부담인데. 자, 릴리아 데미지 넣어주고. 근데 슬슬 약간 힘 빠지긴 해요. 근데 난 특별 얼굴을 좀 그만 보고 싶다. 자, 특별 궁극기가 공 쓰면은 따다다다다. 어디서 많이 본 궁극기인데? 나 왜 이렇게 저 궁극기가 정겹냐? 자, 니코 이성 나왔고요. 계속해서 레벨업. 1, 2, 3, 4, 5, 6, 7, 8. 선바자로 뽑으면 99. 아, 하나가. 자, 일단 8렙 벌써 도착했고요. 일단 룰루가 그나마 하이퍼 팝이 켜져. 마나 그 올려주는 거. 아, 디스코 너무 치사한데. 근데 이 정도 밸류 정도면은 그냥 이길 것 같은데. 야, 그리고 이게 힐하는 게 워낙 많아가지고 치감이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모렐로를 근데 만들고 싶은데 약간 피들이나 그런 모렐로 잘못 치는 챔피언들이 있었잖아. 그런 챔피언 뭐가 없을까? 뭔가 이 챔피언 모렐로 넣으면 기깔 나나? 그런 거 없으면은 그냥 넣기에는 뭔가 좀 아쉬운데. 오케이, 오예스. 자자자자자. 이상한 거 굴리고요. 이상한 거 굴리고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냥 무난한 거 먹어. 뭔 소린지 모르겠으니까 뭔가 먹기가 좀 그래지네요. 어? 나를 집어넣으면 오스퍼패는 뭐야? 찬템으로 업그레이드? 별론가? 좋은 건가 모르겠네. 아! 아칼리 쓰고 있어! 아칼리 삼성도 볼라 있는데 이라인. 여기 레벨업 증가 8렙 나랑 똑같은 전략. 거의 레벨업만 하려고 했죠? 근데 이거 바꿔주는 게 맞는 게 왜냐면은 너무 1코 릴리아가 밸류가 슬슬 떨어질 때가 됐어. 물론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찬템이랑 그것 때문에 괜찮거든. 근데 슬슬 바꿀 때가 와가고 있어요. 근데 빌드업 진짜 야무지지 않아? 이게 바로 선행학습. 물론 몇 판 안 해봤지만 한 두세 판 해봤나? 그것만 해도 난 이미 어느 정도 알았다 이거야. 자, 뭐 레벨업 땡겨서 룰루 집어넣을게요. 50원 이자까지. 편식만 안 하면 돼요. 내가 봤을 때 이 게임 편식만 안 하면은 의외로 게임 쉽게 할 수 있어. 이거 85,000은 뭐야 이거 왼쪽. 일단 개사기 진을 써가지고 한 자리를 채우죠. 어, 소나? 소나도 무조건 쓸 거야. 그러면은 룰루 대신에 넣어야지. 소나는 이렇게 전에 아필처럼 궁극기를 고울 수 있거든요. 힐앤 실드 공격 속도 공격력과 주문력인데 이렇게 공격 속도로 갈게요. 또 레벨업 고라파동 또 배럭. 아, 여기도 소나 뽑았네. 야, 5코 야 7레벨을 뽑았다고? 초밥에서 갖고 온 거겠죠? 이게 진짜 뽑기 어렵거든 이제. 이러면 이제 소나 삼성은 물건도 간 거야. 왜냐? 이미 8마리밖에 안 남았거든. 잔인하다 잔인해. 근데 일단은 KDA는 좀 섞어야 돼요. 밸류식으로라도. 왜냐면은 KDA 상징이 있었기 때문에 KDA 버리긴 아깝거든. 무조건 일단 쓰면서 가긴 할 거야. 나이스. 아, 이거 블리츠 이성이 약간 뚫기가 좀 빡세긴 한데. 소나가 마나통이 너무 넓어가지고 뭔가 모렐로를 넣기가 좀 그렇고 쇼진은 아펠한테 집어넣고 싶고. 아닌가? 쇼진 여기다 집어넣을까? 어쨌든 소나도 데미지는 있잖아. 소나 데미지 있지? 그럼 모렐로 집어넣을 수 있지. 그냥 모렐로 집어넣자. 너무 아펠 집착하지 말고 약간 뜨는 대로 간다는 마인드 오히려 좋잖아. 나이스 구연스까지.
아, 뽀삐 찍어줘. 레벨업. 뭐야? 복제기. 어, 복제기? 복제기가 뜬다. 일단 케인을 써야 됩니다. 케인으로 돈을 벌어야 돼요. 케인이 돈 벌 수 있거든요. 일단 도장 하나 써주고, 요 좀 야물딱진 거 도장 같은 거 하나 써주고. 긴장하지 마. 가동 왜 긴장하고 그래? 키아나는 걸을게. 복제기. 아, 여기도 케인 쓰고 있어. 아이, 아, 야, 7레벨에 왜 이렇게 다 오코 많아? 죽여버려, 그냥. 셀프샷 해버려. 어이, 쓰고 있는 거 불편하네. 와, 근데 3코 삼성. 립은 좀 빡세긴 하다, 뭔가? 와, 야, 딜 넣는 거 장난 아닌데? 이게 엣지로드라서 공격 속도가 또라이급이네. 케인 삼성 안 찍으면 그만이야. 자, 진이랑 요리. 키러시. 진 넣어줘야 되고. 바꿔줘야 되는데 바꾸기가. KDA를 3으로 줄여야 되나? 이거 팔면 될 것 같긴 하거든. 여기는 일단 야소. 일단은 5코 팔린 걸 보면은 루시안 쓰고 있고, 아펠리오스 쓰고 있고, 진은 안 쓰고 있고, 뭐 쓰고 있나? 케인 쓰고 있고. 루시안이 좀 팔렸네. 일단 이런 거 하나씩 검사하면서 중요하죠, 검사하는 거. 그것보다 나 이거 릴리아 짬통 뭐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네, 릴리아 팔아야 돼. 얘도 팔아야 돼. 이거 안 나와요, 어차피. 이거 다 팔려서 안 나와. 가뿐 소나 다섯 마리. 나 선받자 안 쓰고 있지. 어, 그러면은. 어? 아, 소나 일성 팔려있다. 아, 소나 선받자만 나오면 되긴 하는데. 소나 선받자 나올 가능성 있나? 아, 여기를 죽여야 되는데. 잠깐만요, 소나. 오코 삼성 겁나 빡세, 보기. 자, 일단 요리 기성 좀 써주고. 공급기를 바꿔올까? 아, 하필 립은 또 만나네. 립은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립은 좀 이기기 빡세다. 요릭 2성이라면? 요릭 2성이라면? 아, 진짜 요릭 버러지야? 이렇게 녹아도 되는 거야? 큰일 났다. 어, 소나 죽었다. 소나 3성 볼게요. 소나 3성 나왔습니다! 여러분! 찍어버리잖아! 5코 삼성 찍기 누가 어렵다 그랬어. 내가 바로 찍어버리잖아. 내가 누구야. 일단 이걸로 한번 싸워볼게. 어떤 느낌인지. 그러고 다 팔자. 딜 넣는 걸로 가야 되나? 딜로 가야 되나, 딜? 와, 이게 9999%네 데미지가. 아, 소나 대충 맞아서 공 쓰면은. 야, 9대1하면 지겠는데? 야, 9대1하면 지는데? 자, 찍어주고요. 일단은 해야 될 거가 좀 있죠. 이거 딜 했으니까 힐을 한번 해볼게요. 힐도 한번 맛을 봅시다. 힐은 100% 체력을 채워준다는데 이거는 진심 모드로 싸워야 돼. 이게 웃긴 게 진심 모드로 안 싸우면 져! 진심 모드로 안 싸우면 지니까 어쩔 수가 없어. 자, 힐은 와, 모두 뿔피로 만들어버리네. 근데 아, 이게 대처자라서 점점 주문력이 올라가구나. 만 실드. 일단 요런 느낌 실드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공격 속도로 가보죠. 앞라인 뭐 대충 버텨주면 되겠죠? 대충 싸워봅시다. 공격 속도. 궁 썼어. 일단 풀공속이 됩니다. 777%. 아, 근데 뭐가 제일 세나? 궁이 제일 세겠지, 그거? 이게 제일 세긴 하죠, 아무래도. 딜 넣는 게. 근데 단독으로 5코 삼성 그걸 못하는 게 조금 아쉽긴 하다. 자, 평타. 딜레이가 너무 길다, 근데.
끝. 야, 어? 야, 아홉 장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소나가 나오냐? 초밥에서? 신기하네. 아, 소나가 한 장 더 나온 게 더 신기하다. 아, 이것도 새로 정할 수 있네요. 잠깐만, 이거 바꾸면 바뀌나? 아, 이것도 같이 바뀌네. 아, 공속으로 가서 앞에 공속 엄청나게 올려주고 싶은데. 어쨌든 하나 확실한 거는 복제기랑 레벨업 증강체만 있으면 5코 삼성 걸 찍을만 하다. 그 정도?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하고 궁 쓰면은 풀공속으로 아펠이. 어? 아, 씨. 어? 졌는데? 아니, 실화야. 이거 딜로 갈게요. 아, 아무리 그래도. 지는 게 맞냐? 5코가 아니야. 근데 얘는 상황에 따라 확실히 5코가 아닐 때도 있긴 하다. 자, 두 대 맞고. 이제 끝났자. 이게 맞지. 이제 여기다 바로 새로 나온 시즈템 5코 사서 소나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따고. 와, 녹화부터 안 넣은 줄 알고 식겁했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